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바닷속 해산물의 이노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비건 육수와 채소를 중심으로 맛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으로 했었는데요. 바닷속 해산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닷속 해산물들은 얼마나 좋은 감칠맛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해산물 속 포함된 감칠맛 성분과 맛있어지는 이유 등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재료로 육수를 끓인다면 가장 먼저 건멸치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새우, 굴과 각종 생선인데요. 특이한 점은 해산물에서 구안일산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다 하면 감칠맛 성분 중에 이노신산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데요. 멸치에 많이 들었습니다. 100g 중 350에서 800mg으로 덩치에 비해 이노신산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가스오브시에는 이노신산이 470에서 700이 들어있습니다. 멸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굵은 와사비를 간장에 잘 풀고 싱싱한 참치 한 점 콕 찍어 입속에 넣으면 감칠맛이 참 좋은데요. 이런 생참치에는 이노신산이 250에서 360 정도 들어있습니다. 간장에 글루탐산까지 더해지며 감칠맛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간장의 글루탐산은 400에서 1700입니다. 엄청난 맛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맛이 없기 힘든 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생참치를 훈연하게 되면 마구로부시로 바뀌는데요. 말린 이노신산의 제왕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970으로 해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이노신산의 양입니다. 보리새우는 오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이 각각 120과 90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감칠맛이 합쳐졌으니 10배 정도의 맛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고 무시하다간 감칠맛에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굴도 두 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40에서 150과 20이 들어있습니다. 구워 먹으면 밥도둑인 고등어도 글루탐산이 10에서 30과 이노신산이 280 들었고 상어 알인 캐비어는 글루탐산만 80인데 반해 연어 알은 20에 2의 이노신산이 들어있습니다.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글루탐산만 있는 해산물인데요. 껍질 벗긴 냉동새우는 15에서 30, 바지락은 90, 가리비 140, 문어 20에서 30, 대합은 210, 홍합 11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징어 젓갈은 숙성되며 620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면 맛 성분들이 크게 널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음식을 그렇게 만들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싱싱한 식재료들은 그때만 줄 수 있는 향과 식감을 주고 변하지 않은 고유의 맛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활어를 좋아하는 것이고 활어조를 설치할 수 없는 일본에서는 숙성회를 먹을 수 있고요. 환경에 따라 감칠맛 좋은 음식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맛을 내는 솜씨로는 와 하는 손님들의 감탄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맛도 사람처럼 협력해야 좋은 것일까요? 어쨌든 치즈와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감칠맛 하면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